김현 선수가 또 8이닝에 결정적인 옆돌리기를 한번 놓쳤어요. 예. 그거는 3점까지는 몰라도 2점까지는 노려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확실히 경험이 좀더 필요한 그러한 세트였습니다. 저 초구를 뭐 이렇게 대충 맞추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진용 선수는. 일적구의 코스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네, 있죠. 그힘 조절과 그런 것들 보면 이진용 선수가 얼마나 높은 단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깔끔하게 잘 네. 치죠. 지금 또 재밌는 배치가 하나 지금 예, 섰어요. 왜 이제 재미난 배치라고 했냐면 지금 투뱅크를 한 번은 공한 개를 못 맞췄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상황은 투뱅크를 쳐도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장갑을 바꿔 끼고 네.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왼손으로 샷이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이진용 선수가 투뱅크 한번더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코너로 갈것 같죠? 그렇죠. 명확하게 보고 치는 공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길게면 길게, 확실하게 더 짧게면 짧게 이걸 정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투뱅크를 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왼손이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샷이 나갔던 이신용 선수. 안 들어갔네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될 텐데요. 지금 아깝게 빠진 공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공이 좀 짧아지는데 그 이유는 약간의 두께가 예, 더 두껍게 맞을 필요가 있었죠. 네. 뭐 이시정 선수는 뭐 베테랑 선수답게 표정의 변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김연 선수는 확실히 혈기 넘치는 젊은이답게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죠. 틈이 예, 좁지가 않네요. 이신용 선수 1이닝에는 2점 득점, 2이닝에는 공타네요. 그랜드 에버리지나 경력 이런 부분에서는 이신용 선수가 좀더 우위에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 타율은 김예현 선수가 더 높습니다. 네. 이신용 선수의 타율이 41%, 김예현 선수는 44%. 연타 능력도 좋고요. 근데 그총그 게임을 관리하는 그 부분에서 예. 우리 김예은 선수가 지금 아직 좀더 배울 점이 많이 지금 눈에 띄죠. 조금 더 깊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비는 어느 정도 됐군요. 지금 이제 두께가 일단 두껍게 맞았죠. 이게 이제 흰 공에 이제 오른쪽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노렸었는데 흰 공이 두께가 적당하게 맞게 되면 흰 공이 지그재그로 빨간 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걸 빠졌네요. 네, 기가 막히게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건 행운이죠. 흰공 처리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지만 운이 따라줬던 이신영 선수의 만일 공격. 이 공을 더, 흰 공을 더
확실한 컨트롤을 하고 싶다 그러면 훨씬 얇게든 훨씬 두껍게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참 김준현 선수는 화날 만도 하죠. 열심히 쳤는데 다 가서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또 상대 선수는 조금은 운이 있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면요. 예. 네, 김준현 선수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1세트 후반에 좋은 옆돌리기를 한 차례 좀 허무하게 놓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한 샷 한 샷을 좀 즐기는 그런 자세로 경기에 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신나게 아주 재미있게 또 그럴 수 있는 또 나이잖아요. 예. 이번 세트 들어서 김윤 선수의 첫 득점. 적절히 예, 균형감 있게 득점은 잘 됐어요. 여기서 이제 흰공, 빨간공 처리를 잘해야죠. 아예 두껍게 해결했네요. 네, 그 빨간공 처리를 너무 확실히 하다 보니까 예. 내 공이 옆으로 좀 많이 끌려나갔죠. 4이닝 이신영 선수 3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2세트는 노란 공인 선수가 성공이죠. 빨간 공 왼쪽 부분을 맞춰서 길게 뒤돌려치기가 가능하죠. 너무 코너에 깊이 가서 남지 않을까 네, 이런 예감을 잠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오늘 좀 당한 게 있으셔서요. 네. 예. 옆돌리기 5 쿠션에서 7 쿠션으로 노리는 게 더 편하죠. 아, 일단 얇게 맞았습니다. 돌기는 돌았는데. 네, 만일 들어간다면 이건 김연 선수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3이닝, 4이닝 득점은 했지만 2이닝 다 한 점씩 득점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하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이시영 선수가 약간은 좀 예, 실수에 의해서 늦어주고 있네요. 네, 뭔가 타이밍이 전혀 맞진 않았어요 지금. 네. 제가 이 샷이 나오기 전에 약간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김리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난조가 심했을 때 네. 임팩트 순간에 뭔가가 안 맞아서 샷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유가요. 예. 김리현 선수가 임팩트하는 순간에 그립의 악력을 움켜쥐거든요. 네. 거기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립을 그렇게 가속을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매번 그립을 이렇게 움켜주는 그런 스윙을 하는 건 바로 친구 같은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정말 당점 조절의 정교함. 예. 그 끝을 보여준 게 지금 이런 배치죠. 사인 받고 싶어지는 샷이네요. 그 그립의 어떤 그 손목 운동 이런 걸로 이제 임팩트를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언젠간 터득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것까지 그렇게 샷을 하게 되면은 좀 허망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김진 선수가 조금 더 연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3연속 단타. 이신영 선수가 이번 세트 들어서 옆돌리기 3개를 4개 네. 실패하고 있네요. 집중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는 난조일 수도 있습니다. 횡단샷. 일찌감치 넘어가 버린 공. 일단 김연현 선수는 좀 상태가 많이 좀안 좋아졌죠. 네. 안 좋아졌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가장 독한 수가 어떤 길로 보입니까? 흰공 왼쪽 옆돌리기 아닐까요? 쓰리 쿠션으로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하단을 주고 만약에 길게 본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쓰리 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거. 예. 전체적으로 각이 자연스럽게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구사했거든요. 이것도 좋고 쓰리 쿠션을 직접 노리는 것. 그렇게 되면 뭐 상대 선수를 거의 일단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해법이었어요. 이제 뭐 마감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져 있네요. 빨간 공을 얇게 맞추게 되면 좋은 자리 가서 쓴단 말이죠. 아, 두껍게 쳤는데 얇게 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배치였는데 아, 결국은 짧아지네요. 네. 또 단타. 이닝당 하나씩의 득점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네요. 네, 김연 선수가 이런 순간에 그래도 장타 한번 쳐주면은 어떤 단타로 계속 점수를 쌓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신영 선수에게 이제 데미지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죠. 아, 잘 지금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예. 현명하게. 예. 지금 뭐 자세도 안 좋은데 왔다 갔다 이렇게 확률에 기대는 것보다 정확하게 지금 노린 건 이거는 김기현 선수가 예, 참잘 쳤습니다. 비껴치기 짧게죠. 아, 살짝 더 깊게 들어와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시원하게 치는 샷까지 들어갔다면 더욱더 전위를 불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코너에서 아주 바짝 돌아야지 네. 가능했던 상황이었죠. 7이닝 6대2로 넉점 앞서고 있는 이신용 선수의 공격. 흰공 왼쪽 부위를 맞추는 게 좋죠. 그러면서 장장단으로 공격 루트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 괜찮네요. 대단합니다. 네. 지금은 이신영 선수가 지금은 자신의 시스템이 지금 있었어요. 예. 선수의 시스템을 맞춰서 지금 공략을 한 거로 보이거든요. 뭐 두께와 당점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또 단타로 끝날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양쪽 다 옆돌리기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편하게 치는 거는 오른쪽이 좀더 편해 보였는데요. 좀더 회전이 있고 자연스럽게 가는 상황이었죠. 예. 또 왼쪽이 아예 회전이 없이 치는 건 모르지만 약간은 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권재일 캐스터가 본 그쪽 오른쪽과 왼쪽 길게죠. 아, 오른쪽 길게. 예. 그쪽이 뭐 결코 나쁘지 않았다. 잘 쳤네요. 네. 네. 네, 그러나 그 양쪽 길의 가치를 두고 이제 만약에 확률을 따지자면은 49대 51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이신영 선수가 가다서다 가다서다 하는 와중에 김연 선수가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폭발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1점으로 지금 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일단 벗어났죠. 지금 거의 없는 길로 보였어요. 네. 공을 먼저 맞춰서는 네, 마땅한 코스가 안 보이죠. 그렇죠. 코너 쪽을 장 이런 식으로 노려도 되고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는 지금 없습니다. 두루 잘 치죠? 예. 1세트는 8이닝 만에 10점을 치며 승리했고, 이신영 선수 이번 이닝은 이제 8이닝에 8점 치고 있습니다. 3차 리그에는 확실히 이신영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진화된 모습, 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줬다 말았다 했거든요. 2차 리그까지는. 네. 이번에도 또 1점이네요. 예. 아, 이런 거는 좀 심적으로 이럴 때 김민호 선수가 한방 날려주면 이제 그게 네, 이시영 선수가 저런 미소를 지을 때 보면 뭔가 잘안될 때죠. 이것도 옆돌리기였거든요. 네. 7이닝 마지막 공격 옆돌리기, 이번에도 마지막 공격 옆돌리기. 6이닝에 한번 옆돌리기 성공했는데 그것 빼놓고는 지금 이번 세트 들어서 옆돌리기가 6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 옆돌리기의 그 형태가 보면 다 난이도 높은 옆돌리기였다라는 것. 예. 그거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수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김예인 선수가 지금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두께가 일단 저 정도 오차가 난다 이러면은 확실히 그 문제가 생긴 거죠. 빨간 공의 왼쪽 부위를 맞춰서 아래쪽에 장쿠션에 맞춰 단쿠션에 맞춰서요. 길게 세워치기도 가능해요. 바로 이 길인데 당점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쳐졌네요, 당점이. 네. 6연속 단타 기록하던 이신용 선수 9이닝에는 공타네요. 확실히 이신용 선수 지금 이렇게 1점으로 6이닝 연속 갔다라는 거 점수가 나온 건 좋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속상할 부분이네요. 같은 에버리지 1을 쳤다 하더라도 공타 치다가 묶어서 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겠어요. 네. 그 다음 공이 뭐 너무 더 어려웠음 모르지만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에요. 참 뭐라고 하기가 힘드네요. 지금도 굉장히 잘친 공인데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앞돌리기, 포쿠션으로 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맞아주는 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맞아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선수들이 이런 걸 맞출 때 보면은 그 집중이 아주 깊은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맞추는 그런 종류의 패턴들이거든요. 김예은 선수의 지금 상태로는 조금은 쉽지 않은 그런 배치라고 봐야죠. 아주 얇게 앞돌리기 짧게 공을 아주 지독하게 얇게 맞췄지만 아 김연 상태 안 좋은 김연 선수에게 공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옵니다. 네. 공격으로 그루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수비로 그루기를 만들게 생겼네요. 빨간 공에 아 빨간 공을 먼저 쳐서는 좀 힘들고요. 노란 공의 왼쪽을 아주 두껍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장 단으로 다시 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빨간 공도 똑같은 코스로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께에 부담이 없는 건 빨간색 쪽인데 예, 플러스 2 그 길은 포기를 하죠. 뱅크샷이네요. 조금 길었네요.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득점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예, 공을 하나도 맞추질 못했던 그런 지금 투뱅크가 지금 이신용 선수에게 또 왔어요. 예. 이번에는 내공과 원쿠션 그리고 뭐 일접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투뱅크 치기 딱 좋은 배치죠. 아, 또 한 번 맞추네요. 오늘 뭐가 씌었나요? 지금 이 공은 제가 보기엔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예. 그 시스템에서 뭔가 지금 당구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이진용 선수가 굳이 재지 않아도 조금 뭐 못 맞출 공이 아니거든요. 예. 거기다 뭐 거리가 멀어서 계산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지금 이시용 선수도 이게 1, 2차 리그에서 계속 노출됐던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약점이 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윤 선수가 그거를 지금 예,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요. 지금 이 기회, 이 찬스 김윤 선수 매의 눈으로 포착했겠죠. 네. 했는데 예. 계속 또 공탄해지 같이 한 점으로 받아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점수 차이가 안 좁혀집니다. 김예은 선수 이번 세트에서는 뭐 득점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하지만 다 단타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씩씩하게 잘 쳤죠. 오, 아, 대단하네요. 이공은 이공은 100점 만점짜리예요. 네, 기스파지는 그 코스가 깨끗했죠. 속으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 아닐까요? 아, 이게 들어갔구나. 좀 잘 친, 마음에 드는 샷 나왔으면 스스로 격려하는 액션. 이런 거 약간 좀 필요해 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회전이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인데요. 짧게인데 틈이 아 벗어났어요. 아, 안타깝네요. 우리나라는 정서상 이제 경기 중에 불필요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는 좀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쓰리 쿠션이라는 종목 자체가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다면서요. 세미 세이기노 선수가 저는 평생에 못 볼 만한 묘기를 구사해서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선수도 덤덤하게 다음 좌석에 들어가는 거 보고 아, 이 부분은 좀 부자연스럽다. 예. 네. 넣어치기 너무 좋은 공이 왔죠.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상대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박수 쳐주면 그 선수도 맘 놓고 좀 자신의 그 순간적인 세레모니를 좀 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해봤어요. 남자 선수들도 그런 세리머니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자 선수들은 더 좀 조심스럽겠죠. 앞으로 쓰리 쿠션이 조금 더 확장성을 꾀한다면 네. 그런 부분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은 점수는 두 점.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죠. 2점, 나머지 1점. 마지막 1점은 흰 공을 먼저 때리기에는 불편한 배치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네. 완전하게 해결했죠. 네. 빨간 공은 좀 가까이 있고요. 멀리 있는 흰 공을 일적으로 넣어치기. 넣어치기 선택했는데 괜찮은 해법이에요. 어느 정도 좀 밀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적당히 밀렸습니다. 예. 3점 경기 종료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참 김예은 선수 이번 리그를 통해서 많이 성장된 모습이 저런 부분이에요. 예. 이게 좀 속상하게 졌는데도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축하를 해준단 말이죠. 예. 뭐 승패가 나는 순간 바로 뭐 일상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하고 만약에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적어도 악수를 나누고 마무리를 짓는 순간까지는 네. 저런 표정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한 요소죠. Billiards TV, the original.